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는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원 선수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고 고의적인 약물 투여는 아니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네요. 네네. 그 우는 모습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이고, 코끝이 찡해지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팬들의 반응은 엇갈려요. 그렇죠. 네. 보면서 조금 그런 느낌도 나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네. 아무튼 박태환은 도핑 사실을 안 뒤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일단 박태환 선수가 도핑 파문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오늘 그 서울 잠실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응원 보내준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그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서 박태환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그렇죠. 박태환이 이 도핑 파문과 관련해서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단 말이죠.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박태환의 인터뷰 음성 듣고 가겠습니다. 올림피언으로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물을 처방받는 전 과정에서 스스로 좀 더 체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합니다. 청문회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은 왜 너 같은 선수가 네 몸에 그런 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영광들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노력들이 약쟁이로.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고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 예.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터지는 그 셔터음 들리시죠? 네. 하는 소리요. 네. 네. 아이고 상당히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무슨 글이요? 기자회견에. 기자회견 내용을요. 글쎄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시대를 그렇죠.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누가 써줬을 거예요. 아니 그렇죠.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좀 다듬어줬을 수도 있고. 네, 변호사 측에서 써줬을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아무튼 상당히 지금 일단 먼저 첫 번째 정리할 건요. 박태환 선수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번 일이 터졌을 때 지금까지 시간을 질질 끌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뭐 이 보도가 나오기로는 뭐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신문지상에 터지고 나서도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죠. 그 얘기군요. 예. 네네. 시간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잘못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면 청문회 가기 전에 먼저 나와서 일단은 청문회 다녀오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이 뭐 있다라고 이 보도되는 일간지도 봤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법적으로 아직 판가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누가 옳으냐. 박태환이 과연 그 금지 약물이 투입된 테스토스테론 성분을 모르고 주사를 맞았느냐. 아니면 병원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뭐 진실 게임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잘못은 박태환이 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시간까지 끈 것도 더 잘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참 안타까운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시간들을 끌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흥분을 여기서 가라앉히고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정말 여론이 조금 차가운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밖에 없죠. 예. 자, 슈틸리케호, 기성용, 구자철, 곽태휘 이 세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그 잠시 후 8시부터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슈틸리케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늘은 오른팔이 셋입니다.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기성용, 구자철, 곽태휘 이들이 오른팔 역할을 해줍니다. 대전 노은동 소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자회견 전부터 대표팀의 새 주장이 사실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 국가대표팀은 구자철 중심 체계에서 2015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기성용으로 주장 완장을 바꿨죠. 슈틸리케 감독이 주장 교체는 구자철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힘든 시기를 겪었고, 또 소속팀에서 출전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 구자철이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건강하게 대표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장은 여전히 기성용이죠. 슈틀리케 감독이 기성용을 주장으로 임명한 건 이 아시안컵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매번 주장을 바꿀 필요는 없고 기성용 선수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빠진다면 다른 선수로 이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주장이 그 돌려차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완전히 누구 팔에 둘려져 있던 한번 리더십을 발휘한 선수는 그 뒤에도 주장을 도와서 팀의 융화를 돕기 마련이고요. 현재 대표팀에서는 기성용과 구자철 그리고 고참으로서 아시안컵 당시에도 분위기에 큰 기여를 했던 곽태희 선수가 이 역할을 지금 나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장에 그리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팀의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주장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리더가 없을 경우도 있는 건데 지금 그 구자철, 기성용, 곽태희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감독의 오른팔이 되어서 이 원하는 축구 철학을 잘 수행하고 나머지 팀을 이끌어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바로 슈틸리케 감독의 요구사항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구자철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고 그 주장의 고충을 잘 아니까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이 돼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어요. 바람직합니다. 아주. 네. 자, 지금 LPGA 기아 클래식 1라운드가 끝이 났는데 그렇죠. 이미림 선수가 7언더파 선두네요. 네, 이번에는 이미림입니다. 네.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거 뭐 거의 그 대한민국 경기 보는 것 같죠? 이러다가 진짜 혹시나 전 그 LPGA를 다 한국계가 다 우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뭐 아예 경기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옮기죠. 뭐. 어때요? 상상만 해도 신나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이 LPGA 투어에서 한국의 돌풍이 점점 거세집니다. 이미림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바드에 이 아비아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 클래식 1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쓸어담았어요. 65타 네. 단독 선두입니다. 지난주 그 JTBC 파운더스컵에서 77위에 좀 부진을 떨치지 못했는데 버디만 7개 무결점 라운드입니다. 대만의 청야니에게 한타 앞선 1위를 차지했고요. 이미림 선수는 10번 홀에서 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4개를 쓸어담았습니다. 이후에 2개의 버디를 보탠 그 선두 경쟁에 뛰어든 이미림 선수인데요. 8번 홀에서 또다시 한타를 줄여서 리더보드 상단을 장식을 했죠. 그 개막 후에 6개 대회를 휩쓴 한국 선수들의 선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효주 선수 참 그 오늘 보기 한 개를 범하는 동안에 버디 한 개를 쓸어담았거든요. 네. 5언더파로 순항하던 중에 8번 홀에서 한타를 잃은 게 정말 좀 아쉬웠는데 네. 뭐 1라운드 바깥은 몰라요. 네, 그렇죠. 뭐 선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테고 뒤를 쫓는 외국 말고 한국계 선수는 더욱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효주도 있고 박인비도 있고. 네네. 리디아고도 또 우리나라 선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뭐 쭉 한번 더 봐야 되고 아직 1라운드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ESPN 선정 좌완 7이네요. 네네네. 1위는 뭐 커쇼겠죠? 그렇죠. 1위는. 예, 1위는 커쇼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그 ESPN이 그 간판 채널인 베이스볼 투나잇 탑 피처를 통해서 2015 메이저리그 전망을 내놨는데 메이저리그 기자와 분석가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각 부문별 100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ESPN은 300명이 넘는 선수를 대상으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을 택했고요. 네. 부상으로 2015 시즌에 뛰기 힘든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말씀대로 좌완 순위 1위는 클레이튼 커쇼가 차지했죠. 좌완뿐만 아니라 전체 투수를 놓고 투표를 하더라도 1위에 오르는 게 당연한 투수고요. 그렇겠죠. 2위는 화이트삭스의 크리스 세일, 3위는 샌프란시스코의 메디슨 범가너가 올랐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이제 7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 소식을 듣는 팬들은 아, 왜 7위까지 7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작년에 탑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아. 그동안 그 2년 동안 펼친 활약을 바탕으로 12 진입에 처음 성공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순위는 유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이 알려지기 전에 작성이 된 거라는 거. 이것도 참고하셔야 될 테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어깨 부상이 큰 그 치명적이거나 이러진 않고 시간을 조금 타이밍을 잡아먹는다. 이건 좀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장 차량 소식 있습니다. 국도 7호선 경주 모화에서 울산 방향인데요. 신답 3거리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났습니다. 아, 제보 주신 6시 47분 상황 경찰관 수신호 중으로 경주 모화까지 약 6km 이상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부 끝곡은 유심초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